목표를 이제 밤하늘에서 모든 대열에 관한 원리가 이 도표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밀도입니다. 별 속의 밀도고, 밀도가 로그, 로, 로그를 취한 거예요. 별의 코어의 밀도를, 그러면 자, 밀도니까, 로는 그람 퍼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했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로그를 취해서 이쪽은 10. 와, 이러면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10의 10성. 10의 10성이면 10의 8성이 1억도잖아요. 1억이면 1억이면 10의 10성이면 100억이 돼요. 그러면 이게 1큐빅이 100억 그람, 100억 그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예요. 100억 그람이면 킬로그램으로 하면 천만 킬로그램 되나요? 천만 킬로그램. 톤으로 하면 100만 톤이야? 아, 천만, 10만 톤 정도. 만 톤? 그 한 1g도 한 만 톤으로 생각해 보세요. 1g에 만 톤. 1큐빅, 그렇지. 1큐빅. 1큐빅 부피당 만 톤 가는 게 별의 코어에 그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6, 노, 8. 그 다음에는 8. 네, 8 붙으면 10의 8성. 1억 그람. 그 다음이 6, 100만 그람.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이 4만 그람, 그 다음이 100g, 그 다음이 제로, 0g, 0g이 아니죠. 뭐겠어요? 예, 녹으니까 10g이잖아요. 예. 아니지, 1g이지, 1g. 자, 1g. 1세제곱, 손톱만한 게 1g이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밀도 1. 그게 바로 물이죠. 예, 이게 바로 물의 밀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세 칸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다이그램은 참, 이게 천체 물리학의 교과서, 우리 박자에서 올려놨습니다. 그 교과서 한 권, 요 다이그램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 한 권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 400페이지 되는 교과서를 요 한 다이그램밖에 없어요. 그 교과서 보면 이 다이그램을 한 10번 나와요. 단계별로 다 그리고 교과서 끝에까지 나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것만 알면 별 하나가 아니고 밤하늘에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을 다 알게 돼요. 자, X축은 뭐냐 하면 중심 코어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6. 이것도 로그니까 10의 6성도. 예, 100만도, 기본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1000만도. 그 다음에, 8. 1억도. 그 다음에, 10억도. 그 다음에, 갑시다. 조금 파트다. 이쪽 X축이, 예, X축을, 조금 애매하네. 네, X축을 4개로 배우고 하겠습니다. X축을.
하면서 6, 7, 천만도 7, 1억도 10억도